그 다음에 54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벤팅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급률이 40이고요. 그 다음에 토양 1000m3승에 1000m3승포 대의 공기를 주입했다. 주입 공기의 산소 농도가 21%고 배기가스의 산소 농도는 12%일 때 평균 산소 소모율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하루당이라고 물어봤죠. 네, 산소 소모량, 산소로 몇 프로냐 하루에. 자, 그러면 이것도 식만 알면 되죠. 어떻게 되죠? 자, 부피분의 분모는 부피 곱하기 공공률. 그럼 부피가 여기서 얼마입니까? 1000이죠. 1000 메타삼승 곱하기 공공률이 얼마야? 40%. 그럼 0.4. 그 다음에 Q 유량은 얼마입니까? 1000m3승포 대이죠. 1000m3승포 대이 곱하기 주입 공기가 21%, 배기가스가 산소 농도가 12니까 21에서 12를 빼주면 되네. 21에서 12하고 이게 퍼센트 산소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메타삼승 지워지면 분모는 대이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퍼센트 산소값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은 22.5% O2/d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5번을 보시게 되면요, 55번. 네. 자, 오염지하수 내에 존재하는 벤젠의 확산계수가 1.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센티미터 자승 퍼세크일 때 오염지하수 내에 존재하는 톨루엔의 확산계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벤젠의 확산계수 주고 톨루엔의 확산계수는 얼마냐. 그리고 식을 줬어요. 거기 D2분의 D1은 MW라는 얘기는 분자량이야. D는 확산계수고 즉 확산가수 B랑 분자량의 B의 관계식을 줬어요. 그럼 그대로 한번 하면 되죠. 그럼 D2분의 D1 확산계수잖아. D2는 얼마입니까? 지금 D2를 톨루엔의 확산계수를 보게 되면 D2를 계산하면 되니까 D2분의 D1 처음에 준 거가 벤젠의 확산계수는 1.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요거는 자 분자량 MW1 벤젠의 와는 벤젠이니까 벤젠의 분자량 얼마예요? 78이죠. 이건 벤젠은 78, 톨루엔은 92.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78분의 톨루엔은 얼마? 92.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벤젠이랑 톨루엔의 분자량 안 준 거야. 다시 한번 벤젠은 78, 그다음에 톨루엔은 92. 뭐 점 몇 있는데 거기까지 모르셔도 되고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요거의 자승에 비례한다. 그럼 D2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D2를 계산한 것이 얼마가 나오냐면 D2N이 톨루엔의 확산계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 0.9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센티미터 자승 퍼 세크. 단위 붙여서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0번 보겠습니다. 60번 조금만 지울게요. 자, 60번을 보시면 자 오염된 지하수의 TCE 농도를 환경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1.4mg/L/min의 오존으로 제 1분당 1리터당 약 1.4mg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비율로 오존을 주입했을 때 1시간 동안 처리해야 한다. 1시간. 자, 지하수의 유량이 1700L/min이고 지하수의 농도가 150mg/L일 때 처리에 필요한 최소 오존량을 계산하시오. 오존량을 계산하시오 하고 킬로그램 포 데이로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킬로그램이냐? 자, 그러면 여기서 오존 주입률을 보시게 되면 1분당
1분당 지하수 1리터에 대해서 1.4mg을 투입을 한다 그랬어. 그러면 리터당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하수 유량을 줬잖아요. 리터 퍼민. 그리고 농도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는 풀이하는 데는 네, 필요 없습니다. 그, 이 지하수의 TCE 농도가 150mg이다. 120mg 퍼 리터다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입률이 양에 대한 개념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적용을 하지만 지금 그 주입률을 지금 리터에 대한 개념으로 물어봤다. 유량 리터에 대한 1.4mg. 물론 시간에 대한 개념은 주어진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 할 때는 유량에 대한 개념으로만 풀어도 답을 도출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주입률이 그 다음에 이제 단위환산이에요. 1.4mg 퍼 리터 민. 자, 곱하기 몇 분? 1시간이니까 60분으로 하면 되겠죠? 60분. 그리고 주입률이고, 그럼 유량으로 곱해줘야 되겠지? 유량은 1700. 1700 리터 퍼 민. 그 다음에 이제 단위환산이죠? 60분은 1시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루는 24시간이고, 왜? 데이로 바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킬로그램이니까 미리그램이랑 바꿔야 되겠지. 10에 마이너스 6승 킬로그램 퍼 미리그램. 아니면은 뭐 킬로그램 퍼 10에 6승, 그냥 마이너스 6승이 아니고 6승 미리그램.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단위 한번 볼까요? 단위 한번 봅시다. 분분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미리그램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아워 지워지고, 분분 지워지고. 그 다음에 리터 지워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킬로그램 퍼 데이만 남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단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것이 205.63. 자,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농도는 이 문제 푸는데 지금 주어진 주입률의 개념의 단위를 보면은 유량으로만 계산을 해서 답을 도출해 내시면 됩니다.